예, 파일 설치하셨나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셨으면 이런 게 설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불러와서 이런 화면까지 여러분 오셨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x.exe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alias를 만들어 뒀습니다. act.setup은 act.setup 명령어는 이렇게 세 가지 act.create, migrate, 다음에 run private repo seed.exe 이걸 실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reset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set은 drop하고 act.setup, act.setup은 바로 위에 있는 얘예요. 그리고 act.test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yground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 단축키 같은 걸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un 보시면 seeds.exe 파일, 그렇죠? private에서 repo에서 seeds.exe 파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일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music.db, repo, repo 블로그, 그 다음에 artist, 앨범, 트랙, 장르, 앨범 with embed, artist embed, track embed.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뭐죠? 그리고 리포가 있죠. 요 리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볼 텐데, 리포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 지워버렸나? 다 지웠군요. 다시 좀 열어서 보시면은 이런 구조.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잖아요. 리포가 하는 역할이 우리 컨텍스트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리포를 둘까요? 리포. 그래서 리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웹 UI 사이 이 둘 사이를 중계를 하는 게 이 리포입니다. 리포 모듈이 가장 중요한 모듈이에요. 그래서 리포 모듈은 어디 있느냐니까. 이따 보자 뭐. 어쨌거나 그 리포를 불러왔습니다. 얘가 뭘 하는지 해서 리포 insert 명령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 이 리포가 바로 music.db 리포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insert를 호출해서 이런 걸 insert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런 테이블을 넣는 거예요. 다음에 마찬가지 이런 테이블을 넣습니다. 장르라고 하는 테이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키마입니다. 이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가운데 있는 중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즈 장르이고 라이브 장르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장르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또다시 리포 인설트예요. 근데 이번에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를 이게 또 다른 뭐가 이렇게 있죠. 있고 또 앨범 속에 트랙에서 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장르는 보다시피 요게 위에서 만들어둔 얘입니다. 그죠?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트랙은 보시면은 타이틀, 듀레이션, 인덱스 세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고, 앨범은 타이틀, 장르, 트랙 필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는 네임과 앨범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왼쪽에 아티스트, 한 명의 아티스트가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고, 앨범은 여러 개의 트랙을 포함하고, 그리고 앨범과 장르는 many to many, 다 대 다, many to many. 하나의 앨범이 여러 개의 장르를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장르가 하나의 장르가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테이블 로 DB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이 DB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들을 우리가 스키마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example 말고 repo playground라는 것도 있죠. playground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play 속에 i of put hide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layground를 실행할 때는 얘는 뭘 하느냐니까 우리가 IXOE 환경, IX 환경 이 환경 말합니다. 여기서 한 줄, 두 줄 입력할 때는 간단하지만 여러 줄 입력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IX, S, Mix
IX 환경에서 한 줄씩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간단하게 되는데 만약 두 줄 이상의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여기 IOPUT에다 넣고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따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더를 해서 여기서 아니죠. 지우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일단 IX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던가요? 보시면은 액터 액터 셋업을 동작을 해보죠. 액터 셋업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이 말입니다. 액터 셋업 하면은 먼저 액터 크리에이트 해서 액터 크리에이트 구체적으로 액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DB에 우리가 사용할 DB 내 일정한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액터 미그레이트는 여기 미그레이션 파일 있죠? 미그레이션 파일에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끝까지 다 미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미그레이트 한 것을 다시 미그레이트 하진 않습니다.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일 이름이 있잖아요. 파일 이름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2018년 3월 8일 13시 17분 42초에 이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 날짜, 이 시각이 바로 이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그레이션에서는 여기 이 숫자 앞에 있는 숫자 부분을 보고 이전에 미그레이션 하지 않았던 것이면 새로 미그레이션을 하고 한번 미그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미그레이션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다 새로운 데이터를 뭐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추가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안에 데이터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파일 이름이 같잖아요. 파일 이름이 같은데 특히 뒤에 있는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숫자를 보고 이 액터 엔진은 미그레이션을 했던 파일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 이 미그레이션 하지 않고 이전에 미그레이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니네임에서 숫자 앞에 있는 숫자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2를 3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면 액터는 얘가 새로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이 이 파일을 미그레이트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미그레이션 파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미그레이트에서 seed.exs 얘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eed.exs 파일은 이렇게 리포 인서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겠단 말이에요. DB. 그죠? 셋업 버튼을 클릭하면 쭉 방금 세 가지 그죠? 세 가지가 다 구성이 됩니다. 믹스, 액터, 셋업. 그죠? 동작하는 과정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았는데 뭐가 좀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으면은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장르 네임 인덱스 컨스트레인트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미 이걸 한번 미그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미그레이션을 했는데 새로 미그레이션 하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데이터 파일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새로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장르 네임 인덱스 장르의 네임 인덱스 이 장르 네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목되는 것이 있어서 새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데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지우고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방금 명령했던 뭐예요? 액터 셋업이 아니라 액터 리셋을 넣습니다. 액터 리셋은 어떤 명령어냐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터 리셋은 먼저 액터 드롭이 되어 있어요. 액터 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몽땅 다 날려버린다, 지운다는 말이에요. 지우고 그런 다음에 액터 셋업을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셋 하면은 먼저 드롭 하고 그죠? generated db app 드롭 한 다음에 새로 이렇게 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필드들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getting started부터 해서 여기 있는 예제들이 쭉 있어요. 이그젬플들 보면은
요 이그젠플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게 요 Getting Started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 볼 거예요. Getting Started 볼까요? 1번입니다. 먼저 Alias Music DB Repo Artist Alias를 했습니다. 먼저 IX 환경으로 들어갈까요? IX SMix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 볼까요? 미리 IX에 들어가 있을 거 그랬군요. 자, 첫 번째 엘리어스를 하고 두 번째 리포 인설트입니다. 인설트는 리포에서 인설트 펑션을 불러오는 겁니다. 요 리포 글을 어디서 불러왔는지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포 어디 있죠? 2번 항목에 있어요. 2번 항목 컨텍스트. 그죠? 3번은 스키마, 4번은 미그레이션, 1번이 웹 UI. 요 구성만 잘 보시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쉽게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합니다. 리포 인설트 하니까 아티스트를 넣은 거예요. 아티스트는 요런 네임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아티스트. 리턴 되는 값 잘 보시기 바랍니다. OK 투플이에요. OK 다음에 MusicDB Artist라고 하는 요것이 리턴 돼서 넣죠.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디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드를 먼저 넣었잖아요. 그죠? 다음에 리포 getby, getby를 호출하죠. getby는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드린 거예요. 불러 아티스트만 불러왔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존 브릭 길리파이라고 되나? 이름을 디지 길리파이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줬죠. 네임 바뀌고 다음에 마찬가지 이름으로 불러오니까 불러왔죠. 자, 네임으로 불러온 겁니다. 지우는 것은 딜리트입니다. 딜리트이죠. 그죠? 딜리트 했는데 자,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된 것을 보시려면 우리 여기 파일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리포 말고 위에 있으려나요? 뮤직DB에 아티스트 얘가 스키마입니다. 아티스트라고 나와 있는 스키마가 얘가 하는 역할. 아티스트 스키마에서 네임, 버스 데이트 쭉쭉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체인지셋도 좀 있죠. 체인지셋에 대해서도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 아티스트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이죠. 얘가 하는 역할이 여기서 3번입니다. 그죠? 3번 파일, 3번 세 번째 레이어가 바로 이 아티스트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리포 우리 명령어를 지금 리포 딜리트니 뭐 리포 어떻게 되니 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로서 지금 현재 여기 구성되어 있는 것은 따로 없죠. 따로 없고 만약에 따로 없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컨텍스트 데이크라고 있죠. 바로 getting started one. 그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이 전체가. 전체가 보시면은 리포 인서트, 리포 업데이트, 리포 딜리트 등등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 얘가 한 역할이 바로 요 2번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터미널에서 지금 이렇게 IX 환경에서 얘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IX 환경이 아니라 만약 웹페이지 상에서 이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1번 모듈, 1번 레이어가 구성이 됐다는 의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전체적인 구성이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러진 않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액토를 처음 다룬 건 아니잖아요.